좋아. 네. 맛 쪽에 혈대구 느낌이 어떻대? 없을 것 같은데 안에 뭐 있으면 약간 좀 딱 잡혀 먹어? 네. 아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리 갔다가 끝도 없이 아 예 야 이거 그지? 계속 쉬면 안 돼. 이래 가야 돼. 뭔가 손가락 끝에 살짝 걸려요. 어때 그 기분? 보통 대본이 있는데 대본이 없네요. 어? 일정표가 있고 대본이 있고 어디 가는지 알려주시는데 아, 그런 거 없어. 네. 다 와서 알아야 돼서 내일이 너무 무서워. 어때 아주 짜릿해. 아, 하루가 짜릿하지 그냥 짜릿짜릿하지. 나는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사실은 지연이야. 아 아니에요. 얼굴이 너무 허해가지고. 대한민국의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하게 됐어. 아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. 사람을 대한다는 게 제일 그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. 그럼. 제가 발광하고 있는 뒤에 다섯 명 서 계셨거든요. 할부 하시겠어요? 네, 녹색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. 죄송합니다. 톤은 항상 유지했어요. 아. 죄송합니다. 여러 번 하긴 했지만. 너무 죄송해가지고. 이 뚱뚱한 사람들의 이제 특성이야. 다 젓가락 나는데 형이랑 나만 젓가락을 안 놓고 있잖아. 어 그러니까 다 났네 젓가락. 우리 식사는 거의 끝났거든. 너는 어떻게 관리한다 그랬지? 더 먹어요. 팔이 안 찐대요. 어? 네 일부러. 먹어도 안 쪄? 먹어도 잘 안 쪄요. 아 진짜 많이 먹어도 안 찌지? 진짜 많이. 진짜 많이가 어느 정도예요?를 못 먹죠. 안 먹어봤어요. 근데 왜 안 찐다고 추가돼? 어? 야, 이 자식아, 뭐든지 힘든 거야. 나도 우리 후배가 살찌운데, 네. 밤마다 라면을 먹었대. 근데도 안 찐대. 그래서 내가, 밥마다 먹었어? 아니요. 어이구. 밥을 말아 먹어야지. 할 줄을 모르는 거야. 할 줄을 모르는 거. 할 줄을 모르는 거. 밤마다 군만두 튀겨서 먹었대. 간장 찍어 먹었지. 네.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지. 마요네즈 찍어 먹어. 그게 살. 그 살찌게 뜯는 놈이 자세냐 그러지 내가. 제일 많이 먹은 게 어느 정도 거예요? 살 확 빠져서 화면에서 좀 보기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일부러 그냥 새끼 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제일 칼로리 높은 걸로 달라고 해서 먹었었어요. 근데 그걸 하나씩 시켜 먹는다는 거 아니야? 몇 개 시켜 먹어? 손오개씩! 손오개씩! 살찌 아니 내가 그렇게 먹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으면 안 좋지 건강에 안 좋지 그러면 안 돼 나쁜 짓이야. 아니 뭐 어떻게 먹어? 아니 찌고 싶대잖아. 어떻게 먹어가 아니고 안 넘어가잖아. 어? 하나 먹으면 넘겨 있지. 어 그냥 콜라 괜히 있어? 콜라로 넘기고 또 질리면 코스로 먹고. 근데 그렇게 먹어봤는데 토하더라고요. 토한다고? 네.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구나.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구나. 야 육체는 내가 지배하는 거야. 먹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들어간다니까. 너 형이랑 두 달만 살아. 너 100kg 금방 찍어라. 너 얼굴에 100kg 찍어도 돼. 너 얼굴 작아서 잘생겼을 거야. 금방이야. 아, 형님 봐 젓가락 안 놓잖아. 숟가락으로 바꿨잖아 저 형님. 절대 바닥에 안 내려놓잖아 저희 밖으로 이게 딱. 언제라도 걷어 올려서 봐. 어? 나 지금 목숨 걸고 이미지 유지하는 거야. 살찔 거야 말 거야 뭐해 지금. 뭐하냐 너. 이래 너 꿈을 이룰 수 있겠냐.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. 어, 그래 너 의지가 부족해. 저는 다 먹었습니다. 저도 다 먹었습니다. 다 드셨어요? 아 즐겁습니다. 아 즐겁습니다.